이번에 첫 번째 개인전을 열게 되었는데요. 저는 족제비 없는 놀이터라는 컨셉을 가지고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족제비는 얕고 무서운 어른들을 뜻하고 어른들이 없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범죄 피해를 많이 당했었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 같은 이미지를 연상하게 됐고, 그래서 이 세상이 없는 세상을 그리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재 20여 점의 작품이 걸려 있고요. 보통 마띠에르라고 하는 그 질감이 강한 그런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것들은 제가 놀이로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즐기실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